사랑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해 건강하시고 풍년농사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입춘날입니다. 입춘대길이라고 여러분 가정에 복이 가득 들어가시기를 빌면서요. 올해는 여러분께서 농사 짓는 걱정 없도록 저희가 더욱더 1년 내내 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농작업 전문요원을 3월달부터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밭농사도 걱정 없이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폭적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드리고, 농작업은 물론이고 저희가 고령조합원님들과 부녀조합원님들 농사 짓는 걱정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피땀 흘려 지으신 농산물은 하나라도 걱정 없이 농협이 책임지고 전량 다 팔아주는 판매에 강한 농협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월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장 어려운 때에 59년 전에 우리 농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더욱더 저희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무를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로 농협이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여러분 기대에 부응토록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좋은 일도 많은데요. 올해 신축년 해에는 우리가 벌써 육묘장에, 공동 육묘장에 7만 2천 장의 육묘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 상태라면은 우리가 더 이사님들하고 연구해서 더 증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도복에 여러분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청벽 100만 평을 농협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부터 드론으로 도복 경감제 100만 평을 살포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장학금도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상조 물품도 상사 시에는 15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모쪼록 여러분 출자금 더 해 주시고 튼튼한 농협을 만드는데 우리 농협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전형을 통해서 사동 지역도 진출하고 협동조합이 농민의 사랑받는 그러한 농협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입춘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